버튼 꾸덕 멤버십 회원 모집 중. 오늘은 나의 14살 생일 축하 연회가 있는 날이다. 경하드리옵니다. 그 조그맣던 애기씨가 벌써 14살이시라니. 아직도 조그만 걸 뭐. 경하드리옵니다. 이사옹, 애기씨가 이렇게 성장하신 걸 보니 만족스럽기 그지 없사옵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어머니. 그보다 슬슬 저한테 말을 놓으시지요. 그럴 순 없사옵니다. 애기씨는 우리 마교 교수님의 하나뿐인 핏줄이자 후계자가 되실 몸이니 아무리 제가 당신의 새어머니라 할지라도 도리는 지켜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이곳은 내가 읽던 무협 소설 속 세계. 그리고 난 악역 마교 교주의 딸로 빙의했다. 미안하구나, 미호야. 지금 화산파를 중심으로 정파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 마교가 위험하단다. 사혼과 혼인하여 마교의 입지를 키워야만 했단다. 부디 이해해주렴, 딸아. 부끄럽게도 제가 어미로서 아직 탄신의 선물을 못해드린 것 같사옵니다. 필요 없... 아니 되지요? 이런 건 어떻게 싸웁니까? 독사가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죄인들을 집어넣고 그들이 죽어가는 걸 구경하는 것이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시 덤불 속에. 미호야. 선우 오라버니. 14살 생일 축하해, 내 사랑하는 동생. 나와 피가 이어지지 않은 두 살 많은 오라버니. 어라? 새어머니도 계셨군요. 응? 죄송합니다. 오늘은 미호밖에 안 보여서. 미호야, 갖고 싶은 거 있어? 뭐든 말만 해. 널 위해서라면 극락조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 비록 새어머니가 호시탐탐 내 자를 노리더라도 나는... 죄송합니다. 처리할 일이 많아 조금 늦었습니다. 도연? 그래, 시킨 일은 잘 해결했느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이라고 명하신 자들은 송구스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멋있! 혹시 이번에도 그들을 놓아준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어디서 거짓말을! 네가 요즘 또 주제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오랜만에 오늘 새어머니로서 내가 너에게 엄벌을 내려주겠노라. 성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플래티넘 회원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영광이 있기를 이 오영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꾸냥쳐!